친구가 친구군요. 불안한가 보네.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 주말에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이뻐요? 엉덩이가 제일 이뻐요. 엉덩이가 제일 이뻐요. 눈썹미가 아주 솔직하네. 자, 그럼 지우군. 엄마가 이뻐요? 지우가 이뻐요? 지우가 이뻐요. 엄마보다 지우가 이뻐요? 승가야, 엄마는 안 이뻐? 어. 어허. 엄마 몇 번째로 이쁜데? 두 번째로 예쁘지? 이런. 순위 안에 들었네요, 다행히. 아들이 지우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섭섭하진 않으세요? 근데 사실 섭섭하다기보다 저희 남편이 경상도 남자거든요. 네네네. 부산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무뚝뚝한데 반대로 남편보다 이렇게 여자 잘 챙기는 모습 보니까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네. 예. 혹시 저 지우 양 본 적 있나요? 네, 지우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야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지우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했더니 현도가 천 원을 선물로 줬대요. 천 원? 뭘? 돈 천 원, 돈. 천 원이요? 현도야, 천 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와. 자, 이름이 지금은 천 원을 준 건가요? 아니요, 제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방을 열어보니까 막 동전이랑 뭐 껌통이랑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우를 주려고 항상 여기에 모아놨던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현도야, 엄마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준 적 없잖아. 엄마 좀 주라, 돈 좀. 얼마 줄래, 엄마한테는? 500원.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주말은 아빠랑 품짝이 안 맞는 날. 아, 은서양 얘기해보세요. 저희는 항상 주말마다 시골만 자주 가거든요. 저번에도 아빠가 시골 간다고 하길래 친구들이랑 머리띠 사러 가는 약속도 취소하고요. 옷도 다 갈아입고 진도 챙겨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하나도 안 와서 언니랑 저랑 엄마랑 짐 끌어안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놀자고 딱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진짜 들어오자마자 야, 은서야, 시골 가자, 빨리 가방 들어! 이러면서 꼭 가는 거예요. 저 그날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빠랑 딸 사이가 이렇게 안 맞지? 라고 생각했어요. 부부 사이도 안 맞는데. 그걸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촬영 스케줄이 변경이 된 거예요. 아하. 날씨가 비가 오면 못 찍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변경이 돼서 그런 거지. 은서야, 무슨 아빠가 일부러 뭐 시골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럼요. 그저 은서 양은 그 아빠랑 공작이 잘 맞는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빠랑 저랑 먹는 거는 정말로 공짝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 근데 만약에 네. 방송에서 아빠랑 네. 저랑 CF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랑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올까 봐 뭐 연습했습니까? 뭘 연습이야? 첫 번째는 라면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메기 먹는 거예요. 과메기 좋아해요? CF? 과메기 좋아해요. 보여주세요. 들어가요? 아빠 네. 먼저 아빠 한잔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너 아직도 먹고 있냐? 아이 아빠 포천에서 온 과메기 포항에서 온 과메기 꼬들꼬들하고 맛이 끝내주잖아요. 네가 과메기 맛을 알아? 당연하죠. 미역에다 과메기 하나 마늘 하나 얹어서 참기름 푹 찍어서 내 입으로 들어오면 그 맛이 녹아요.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국민 보양식 과메기. 과메기를 진짜 좋아해요. 자, 다음 볼까요? 주말은 아빠가 원신하는 날. 누굽니까? 원진. 아, 얘기해봐요. 우리 아빠는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요, 호랑이 아빠고요. 주말은요, 착한 천사 아빠로 변해요. 아니, 그럼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도깨비 아빠 같아요. 도깨비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요, 회사 갔다 오면요, 저가요, 스피드 퀴즈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빠는요, 넌 그게 재미있니? 그러고요. 언젠 또 내가 놀아달라고 그랬니? 네 방에 가서 혼자 놀아! 그래요. 놀아! 주말에는요, 놀이공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가고. 우와.